해준 향수 욕설. 안녕하세요, 신 기자님.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됐다가 출국한 게 이제 방탄 출국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당 입장 궁금합니다. 저희가 그 거기에 관해서 논평을 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출국한 게 이제 방탄 출국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당 입장 궁금합니다. 저희가 그 거기에 관해서 논평을 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차피 아마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그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. 안녕하세요. 민주당 위성전단에서는 길이 일본으로 군비단지 통영 교회와 전지인 후보 같은데요. 여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저희 정당에는 길이 일본으로 어떤 후보가 됐으면 하시는지. 민주당 계열 정당이죠. 그 정당. 그렇죠. 비례 1번이라는 것의 상징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. 어차피 똑같은 한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국회에 보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. 저는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.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, 그런 반미 정책에 동의하는지,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인지.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당론으로 반미를 채택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. 이 정도 할까요? 대한민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컨셉이 컨셉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실지.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. 선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레토릭이 있을 수 있겠죠. 저희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공공선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 다툼이라든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넓히는 방향의 정치가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제가 이건 뭐 늘 이런 원론이고요. 정치의 본령이 그것이 좋은 정치의 본령이 그것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외에 저희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거기서 말씀드리면서 좀 귀에 들리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역에서 계시는 시민들을 많이 뵙고 많은 것을 배우고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고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지를 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고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서울 이 생활권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의 축 중에 하나거든요. 그 관련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은 시민들 뵙고 오겠습니다. 모시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